지냈어? 오늘 어디? 그래? 다행이네. 다행이네. 그래도 잘 지냈어.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잖아. 맞아. 너무 힘들다고. 그치? 그러게. 어? 이거 좋은 것 같은데? 들어와. 나가봐. 나도 싫어해. 응. 너 망치 아냐? 맞지? 망치 바꿨네. 무슨 일이 왔어? 아빠한테 얘기하고 온 거야? 응. 마지막에 산타 같다는 얘기. 안 그래도 너 화상하기 때문에 잘 봤어. 너 말하는 게 너무 진짜 좋다. 목소리도 좋다. 맞아. 아빠가 들어오면서부터 막 너한테 뭐라고 했었지. 맞아. 아빠가 심히 좀 원래 그런 애가 아닌 말하는 거좀 뭐지 예의 같으면 배워서 착하는데 신성 좋은데 좀 날뻔해서 좀 이해가 없다는 게 그게 좀 그치 걔도 목소리도 좋고 좋아 근데 망치 너도 너무 많이 미는 확실히 아빠도 아빠만의 매력이 있지만 망치도 너무 많이 미는 게 있어 확실히 맞아 이 매력을 좀더 찾아보면 어떤 게 너의 매력이 좋은지 그런 걸좀더 부각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. 맞아.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? 알아. 우리는 손목까지 해줄 테니까 손목까지 받으면서 피로 좀 풀고 편히 얘기하고 괜찮아 힘들지 또 해줘줘요 오 망치야 예쁘지 진짜 예쁘다 근데 망치야 진짜 좋다 흰살이 받으면 조금 피로도 풀리면 좋을 거야. 너뭐 고민 같은 거 있어? 파파한테 느끼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. 가출한 거 맞아, 정말. 좀 얘기하기가 그렇다면은 좀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 사실은 나도 모처럼 아니지만 예전에 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때 좀 가출을 해보려고 한 적도 있었대. 근데 가출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가출 해보지도 못하고 모든 끝나고 왔지.
불려? 다행이다. 자, 잠깐만. 기사기에서는 자. 뭐? 근데 했었어. 진짜. 가출까지는 아닌데. 어렸을 때 조금 사고를 쳤었거든. 아니면 아니지만. 큰 사고는 아닌데 사고를 좀 치고 있어서 그 사고 때문에 어렸을 때 혼났는데도 그러니까 진짜 미포였지 나한테는 거의. 그래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,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얘가 사랑을 동물밖에 사람보다는 그래도 동물이 낫지 않나 싶어. 왜냐면은 동물들은 배신감 끝까지 주인을 지키잖아. 맞지? 그걸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보다는 동물이 낫지 않나 싶어. 난 아직까지 인간도 못 먹겠어. 왜? 언제 먹는데 그냥 어렸을 때는 안 먹는데 약간 좀 크고 나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. 인간들이 뭐 싸움 하든 뭘 하든 관심 없어, 진짜. 왜냐면은 밖에는 길거리들은 싸우긴 해도 영역 때문에 싸우거나 아니면 여자 한국 때문에 쟁탈하려고 싸우는 거밖에 없잖아. 돈 때문에 싸우지는 않잖아. 근데 사람들은 진짜 돈 때문에 엄청 싸우니까 그게 난 진짜 나쁜 것 같아. 어떻게 생각해? 근데 산타파파님은 그래도 믿는 거 완전 좋지, 진짜. 산타파파님은 진짜 그분 믿으면 진짜 믿으면 아주.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약속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게 있거든. 뭐지? 약속 같은 거 전부 지키는 거잖아. 그러면 잘 해준다고. 솔직히 너무 좋으신 분이기도 하고.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. 예전에 산타파파님은 내가 아빠였던 거는 아직 알지. 아빠도 모르잖아. 그 예전에 내가 아빠 하셨거든. 그 아빠 ASMR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산타파파님 되셨지만 그때는 ASMR 하시던 내가 아빠였던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내가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진짜 너무 좋고 또 하루에 키로도 보이고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목소리 듣다가 목소리에 반해서 팬이 된 거지. 맞아 맞아. 사실 내가
아직까지는 좀 일하고 안 좋아. 좀 진짜 좀 힘든 삶을 좀 살고 있었거든. 근데 내 사업 만나고 나서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. 분명 지금 일쯤은 분명 나중엔 분명 좋은 날이 오고, 그치? 내가 행복해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되는 것 같아. 어때, 방시야? 불렸어? 다행이다. 보이시야. 처음에 소리 시키고 하였던 그냥 와 갑자기 목소리 좀 너무 좋아서 반했지. 진짜 아빠한테 위로받는 기분이었어. 거짓말. 저는 왕창, 지금 파파님이랑 같이 있잖아. 파파님 어때?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아? 분명 나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힘이 나고 너무 좋은 것도 같고. 맞아.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약간 조금이나마 기념으로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할것 같아. 맞아. 비록 지금 일상을 잠시 멈췄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일상은 다시 돌아올 거야. 있거든. 저도 그렇게 생각해. 분명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올 거고, 하여튼 무슨 날도 오겠지. 계속 흔드는 것 같아. 흔들어서 말하니까 다행이다. 분명 뭉치 너한테도 파파님한테도 우리 아빠한테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고
코코넛 뭐든 드시는 분들한테 정말 다올 거야. 지금은 누구나 다 힘들 수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면 되면 힘든 날이 오지 않을 거야. 오늘 힘든 날은 벗어날 거다. 그치, 지금 개인적인 거라도 언젠가는 보면 진짜 힘든 걸 벗어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. 진짜 아저씨. 너무 돼. 제가 하고 싶으면 괜찮아. 얼마든지. 좀 아까 내가 얘기한 게좀 뭔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직접 겪은 걸 얘기한 거잖아. 어떻게 보면 괜찮아. 아마 지금도 밖에는 개고양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 않을까 싶기도 해. 얼마나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봉투라든지 뭐 음식물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이런 걸 먹고 있지 않을까 싶어. 걔네들도 분명 사람들 안 피하고 편하게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. 그래서 사람보다는 동물이 훨씬 좋아. 편하게 왔고. 어때? 제가 좀 풀린 것 같아? 짠, 속은 싸움하던. 네, 조금만 하고 나서. 핸드크림 바르고 마무리하자. 어때? 오늘 얘기는 나 혼자서 너무 얘기한 거 아닌가 아니라고? 이해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해. 예. 손목소리 받아보니까 어때? 처음이지. 예전엔 핸드폰 받는데, 손목소리 받은 적이 있어.
좋아하시더라. 맞아. 그럼 언제든지 여행을 하면 되고 있을 거니까 한번 가보자. 그럼 고민을 보내주는 상관없는 거 하겠으면 오늘은 찾아야 돼. 다 해줄 테니까. 알지? 응? 알았어. 그래. 그랬다. 언제야? 오늘 하루 되니까. 1년 동안 혼자 생각하지 말고, 알았지? 네. 제가, 다음에 또 보자. 안녕, 이제 잘 가.